지난 1일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수면 장애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대원들은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적절한 치료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 내실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구급대원이 창고 화재 진압 도중 붕괴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함께 불길에 뛰어들었던 대원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이후 수면 장애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을 뜬금없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밥 먹다가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부모님이 요리하다가 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은 문득 듭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심신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출동 대원들은 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팀인 동부소방서를 비롯해 표선과 성읍, 남원센터 등에서 구급과 진화대원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신안정휴가를 받은 대원은 1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순직 사고 일어난 관할 센터 직원들만 그 심리 상담 지원 치유 휴가를 부여받아 있는 상태고요. 현장에 사실 같이 도착해서 진압 활동을 했던 다른 센터도 있잖아요. 그 센터들에게는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와 의료진 상담 위주의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 전문적으로 상담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현장을 공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현장 상황을 공감을 할 수 있는 동료가 그 마음 치유에 가장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는 당시 현장 1차 접촉자부터 우선 치료 상담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달까지 모든 출동대원을 대상으로 휴가와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동 대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